지난 주말 개최된 인디게임 컬처 페스티벌 버닝비버 2022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버닝비버 2022에 8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비버월드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한 이번 행사에는 인디게임 전시부스 80개가 마련됐으며 게임 개발 창작자의 역할을 조명하고 창작자 간의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개발 생태계 발전과 창의, 창작, 창업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쓴다는 방침입니다.